오늘 그 서초구 내곡지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서초 분양원가가 도대체 얼마가 들어갔는지, 택지 조성원가는 평당 490만원, 제곱미터당 150만원. 그러니까 35평짜리 토지는 1억 8천, 25평짜리 토지는 1억 2천. 분양원가를 공개한 걸 보면 140만원 제곱미터당, 평당으로 하면 480만원에서 490만원입니다. 원수 원가가 3만원, 4%가 건설회사에다 우리가 주는 공사비가 지금은 600만원을 줬다면 900만원, 1000만원을 줘서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그걸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. 서울형 건축비라는 걸 만들어서 더 자금을 투입해서 더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 서울 전체에 좋은 건물이 많이 들었을 것이고 결국 서울 전체가 명품 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. 7단지 건설 원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높거든요. 평당 770 단지별로 높은 단지들은 혹시 어떤 것 때문에? 용적률이 어떤 데는 200%고 어떤 데는 150%고 하면 용적률이 낮으면 건축비가 좀 올라갑니다. 위치별로 건설회사가 다르고 설계가 좀 달라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90%까지 하셨는데 일부 단지라도 100% 후분양을 하실 의향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한 90% 정도 되면 한 30층 아파트의 경우 절반 이상은 완공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. 우리는 특별히 모델하우스를 질 필요도 없고 직접 와서 보시면 됩니다. 본인이 살 집을. 지금까지는 그건 검토를 안 합니다. 서울형 건축비 관련해서 도시랑 협의해서 정부의 이제 법령이랑 제도 이런 거 개선 건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령이나 이런 걸 특별히 뭐 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하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 구조나 이런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 서울시와는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왜 이런 기자회견을 반복하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이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파트를 사는데 짓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두가 알게 되면 저는 이 집값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